왜 감방에 들어간 대통령들은 다 사면이 되는 것일까?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또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노태우, 국정농단으로 최초 탄핵되며 뇌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받은 박근혜,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이들 모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감방에서 나와 자유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사면 덕분이었죠. 특별사면, 즉 특사라 하면 광복절이나 3.1절 등 특정한 공휴일이나 정부 출범 기념에 진행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절대 권한이죠. 수많은 주요 정치인들이 감방에 들어가도 특사의 혜택을 받고 석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사면은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하나 김승연 등 기본적으로 대기업 총수들 대부분은 특사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같은 죄를 지었는데 윗대가리들만 특혜를 받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사회 통합과 갈등 조정 때문이라 합니다.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치 답정너나 다름없죠. 이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요 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라는 목적으로 재계 총수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 이외에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이 시행되곤 합니다. 여하튼 이런 특별 사면은 모두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 특별 사면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공작원으로서 대한항공 858편을 폭탄으로 폭파시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무고한 대한민국 시민 115명을 사망시킨 김현이란 인물이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출항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2인조, 김승일, 김현이가 비행기를 폭탄 테러한 것이었죠. 일본인으로 위장한 채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공항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 김승일은 체포될 때 음독 자살을 성공했고 김현희는 자살에 실패하여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이 아닌 척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연기를 떨어댔지만 결국은 들통나게 되고 조사 결과 이는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시 되었죠. 당시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테러를 자행해왔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김현희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 여객기가 공중폭파 테러를 당해 무고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이 끔찍한 참사에 김현희는 당연히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추후에 분명 음모론이 생겨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테니 이를 막고자 살아있는 증거로 김현희를 살려둬야겠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더 캐낼 수 있는 기회다. 그리하여 노태우는 절대 권한으로 김현희에게 특별 사면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된 김현희는 한국에 귀순하여 안기부와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997년 자신을 경호하던 안기부 직원과 결혼에 성공하였고 일남일녀를 낳으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115명을 죽인 테러리스트가 책도 쓰고 여러 방송에도 나와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물론 실제로 사형당했다면 후에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안기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에 휘말릴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증거로 김현희가 살아있기에 현재 음모론은 많은 증거에 의해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만 불쌍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권한인 광복절 특사로 또 누가 특별 사면의 혜택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